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토요일이라서 제가 베란다 정리하느라고 계속, 어깨도 아프고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요게 삽목둥이들 이렇게 컸는데, 사이즈업, 화분 사이즈업 해줘야 될것 같아서요. 요두개 해줄게요. 이 아이는 지금 꽃대까지 맺었어요. 꽃대 맺었는데, 영양이 부족하면 이렇게 또 목질화가 빨리 온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두개 같이 사이즈업 해줄게요. 이번에는 제가, 산흙, 바둑, 뭐다 섞어, 뭐 계란 흙, 계란 껍데기, 블라이트 뭐 이렇게 섞었지만, 그 중에 유박 비료라는 게 있어요. 유박이라고. 그걸 조금 섞었어요. 너무. 또. 영양이 있어야 꽃도 피고 할 테죠. 그래서 이 사이즈업은 그냥 쏙 빼서, 그냥 빼서, 그냥, 여기다 조금 큰 분에다가, 좀 확실히 차이는 나죠. 다이소 1,000원짜리 플라스틱 분입니다. 제가 다이소 자주 애용하는 편입니다. 밑에 제가 난석으로 배수층을 확실히 깔아놨었습니다. 잔뿌리가 아주 잘 났네요. 잔뿌리가 밑에까지 다 내려왔어요. 조금 더 일찍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 꽃도 펴가지고 꽃도 맺혀가지고 이렇게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주고요. 쏙 넣어가지고 흙만 주변에 흙 채워줄게요. 이렇게 영양이 있어야 꽃도 피우고 또 목질화도 덜 된다는데 제가 다육이 키우던 사람이랑. 여기에 제가 안 그래도 며칠 전에다가 다이소 알비료를 여기 몇개 올려놨었어요. 꽃대가 올라오고 있길래 힘내라고 내친 김에 이렇게 너무 귀염귀염하죠. 요런 재란요. 아이고 먹지라는 돼가지고 참 내가 미안하긴 하네요. 너무 분갈이가 늦었어요. 또 해줄게요. 이 아이는 내가 꽃을 못본 아이예요. 당근마켓에서 아주 여리여리한 아이 데리고 와서 햇빛 적응을 거의 시켰어요. 그랬더니 잎에 이렇게 색감이 예쁘게 들었죠. 그래서 얘도 사이즈업을 시켜줘야 되겠다 싶어서 같이 해줍니다. 얘는 어떤 꽃이 나올지 그참 궁금합니다. 얘도 뿌리가 밑에까지 다 나왔죠. 또 방송을 하네요. 아이고, 방송이 시끄럽습니다. 아주. 이 아이도 사이즈업 해줘서 어떤 꽃이 필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유박비료 있잖아요, 유박비료. 얘가 유박비료예요. 농약성에 가면 유박비료라고 포대에 저도 남해에 그 유튜버님이 그 유박비료를 쓰신다고 또 다른 분도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사다가 동생네 정원에 안 갖다 놓고 집에는 수도 안 했어요. 갖다 놓기만 하고. 근데 이 기회에 한번 얘들이 성장하는 시기라 한번 써보네요. 이렇게 사이즈업 해줬으니까 아마. 더 건강하고 씩씩하게 폭풍 성장 기대해 볼게요. 요 꽃대 달린 요 아이도 꽃이 꽃 보이시죠?
꽃이 이쁘게 피기를 기대봅니다. 오늘도 함께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